퀴즈타운 둘째 날입니다.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? 그냥 아이사이트에 가서 저희가 가고 싶은 딥스톤 밸리 와이너리를 예약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. 아까 곤돌라도 타고 올라가면 좋은데 롯데타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? 올라가는 거 안 좋아하는 올라가는 거 엄청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거 무슨 성의 옥상 이런 데 가서 지붕 보는 거 제일 좋아하시는 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아 저기 가야겠다 이렇게 숲을 보는 사람이란 뜻이죠? 그치. 전 나무를 봅니다. 여기 있는 이 꽃들이 예쁘면 돼. 저 위에서는 이 꽃들을 못 봐. 뭔지 알지? 그치. 아니 딱 이 정도 상태로 비만 오면은 또 베스트인데. 맞아 맞아. 날씨 요정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비를 제가 그쳤습니다. 나오기 바로 전에 딱 그치게 구름이 산 중턱에 낀 게 멋있다. 그리고 너무 햇빛만 받으면 김이 주근깨 생기니까 오늘은 좀 이제 피부 시원하게. 어 근데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? 뭐? 가을 아침. 맞아. 그 가을 아침 노래 한 17도 되려나? 어? 네이발 딥스톤 밸리 투어를 예약했어요. 가격은 36불. 이건 저희가 차를 가져가서 그렇고 안 가져가면 한 65불이라 했어요. 65불이... 오늘은 결국 퀸즈타운 시내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밥을 먹기 위해서 그냥 뭐 안 하고 그냥 돌아다녀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. 타코! 타코! 우리 영상 찍자. 타코! 배고파? 어 배고파. 이걸 해야 타코 먹을 수 있어. 됐어? 빨리 먹어야겠다. 정신이 오락가락해지고. 오빠 여기 와봤다 언니들이랑. 아 진짜? 어 맛있었어. 엄청 맛있었어. 그래? 뭐가 이렇게 정신이 없게 만드니? 매운 것만 보고 있어 지금. 저 두 개씩 피자. 그래 그럼. 해가 나고 있습니다. 날씨 요정 덕분이라고 합니다.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. 걱정할 필요 없다고. 불 평점 4.6점이라서 그거 하나에 8불 정도 합니다. 맛이 어떠십니까? 먹방 장난이네. 맛있다. 어 이거 매콤한데 맛있어. 그래? 근데 고수가 그래도 맛있는데? 그치 싫지 않아. 고수가 어떻게 맛있지? 신기하네. 고수가 입맛에 이제 맞아졌나? 어떻게 된 거야? 갑자기? 너무 맛있는데? 여기 봐봐. 탁구 어땠나요? 너무 맛있었어. 강력 추천. 구글 평점 3.6. 킨타 세 번 왔는데 저 등기선 한 번도 못 타봐가지고 등기선 한번 예약하러 드시도 계세요. 여기가 약간 악기 하는 그 동네인 것 같아요. 그 존인 것 같아요. 예전에 나 기타 이렇게 이쁘냐 이 나무 동그래가지고 오리 봐. 날씨 진짜 최고의 날씨야 지금. 등기선 여기인 것 같거든요? TSS인가봐, TSS. The next one I'm available is at 5 PM. 5 PM? Yeah. How long does it? 1 hour and 45 minutes. Look at all your nails. So nice. Thank you. Okay, thank you. Shoot. 어디입니까? 펜타곤이야. 여기도 퀸즈타운에서 절대 해놓을 수 없는? 먹어봐. 이승 갔다 와볼까? 아, 내가 갔다 와볼까? 거기 가서 앉아. 그래?
이게 마지막이야? 응. 금방이다, 금방. 오빠 많이 먹어, 나 하나 먹었어. 많이 먹어. 뭐 타러 왔죠? 증기선 타러 왔습니다. TSS. TSS가 무슨 뜻이죠? 증기선. 알겠습니다. 왜 안 열려? 우와. 1층 선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베로타운 리마커블 스위치샵에서 젤리를 리마커블 보면서 먹고 있습니다. 젤리 전문가님의 맛 평가. 질김이 딱 적당해서 하리보도 이거랑 똑같은 게 있는데 조금 더 질긴데 이거는 딱 적당하게 질겨서 매진 임박. 맛을 보겠습니다. 이게 애플 사이다. 약간 서머스비 같은 거 상상했는데 그 서머스비만큼 안 달고 와인 같은 맛. 와인 맛? 화이트 와인. 그치? 포기할 수 없다는? 맥주에 사과 이렇게 좀 담갔다 뺀 느낌. 맛은 잘 모르는데 맛있어요. 이제 맛있는 걸로. 감자칩은 그냥 감자칩 맛. 내일은 진짜 비 오겠지? 아니 아마. 그럼 진짜 인정. 날씨 요정으로 인정합니다. 지금 페드로 램을 사러 가고 있는데 시간이 7시 반인데 7시 45분까지 영업이라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원래는 바카티 포스 바로 옆에 있는 데서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가 같은 내용물인데 한 2만원 정도. 그 식당이 엄청 레이크뷰는 아니어가지고 차라리 아기자기한 홀팍에서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찾아가고 있습니다. 어우, 저질 체력. 여기입니다. 여기는 테이크어웨이랑 딜리버리만 돼요. 저는 맨쿨더. 65만. 2분 걸린대요. Have a good night. Thank you. You too. 우와 미쳤어.
향이 엄청 끔찍해. 먹어도 돼 이제? 응. 왜 양이 적을 것 같지? 벌써부터? 와 이거 완전 오리 백숙 느낌이네. 아쉽다. 편집 안 돼 어떡하지? 엄청 맛있다. 맛있다 맛있다. 왜 인삼 맛이나? 완전 오리 백숙이다. 김치 넣었구나. 이제 뭔지 몰랐어. 그냥 다 먹었어. 응. 이거부터 먹을까? 응. 김치 너무 맛있다. 그치? 한국인이라면 진짜 이 김치만 먹어야 된다. 응. 하나는 더 먹겠지? 탕진, 탕진. 하나 더 먹고도 남을 것 같아. 이게 그 느끼한 편이어서 맛있는데 느끼해서. 방금 여기서 장을 봤는데 이만한 영수증을 줬어요. 이걸로 우리 줄넘기 할까?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살짝 해가 지고 있어요. 이제 깨끗하게 씻은 호남이와 빨리 가서 빨래도 놓고.